제발. 중이 떠나야 된다. 중이 떠나야 된다.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고. 자, 자기가 지금 집사가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네. 누가 떠나요? 목사님. 목사님이 떠나요. 교인이 떠나요. 아니, 교회가 싫고 목사님이 싫은데. 아. 목사님 아니요, 교회에 떠나야 돼. 아니 뭐 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네.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인데 어떤냐면은 제이슬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세상. 제이슬이가 작년 이맘때 있었지. 근데 스카이킹이라는 법대에 하나 입사를 했거든. 네. 근데 스카이킹이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출근 안 했더라고. 예. 이상하다. 야 너 왜 출근 안 했냐? 아, 저 제임스리가 나오지 마라 그랬던데요? 내가 제임스리 불렀지. 네. 야, 너 어떻게 회사 일이라는 게 매니저나 오너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의사결정 내려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지. 어떻게 네 맘대로, 네 맘대로, 네가 저 스카이킴의 매니저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네 마음대로 사장의 허락도 안 받고 네가 나오라 말라 지시 내리냐? 자, 제임스리가 1년 후에 어떻게 됐죠? 잘렸습니다. 잘렸잖아. 예. 네. 잘리잖아요. 나 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아니,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회사에. 그러니까 네. 사장하고 사장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해버리죠. 네. 이게 이제 무관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제인스리가 나한테 허락을 받고 스카이킴이 다음 주에 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아니, 당연히, 뭐, 지금, 법대회가 없어가지고, 뭐, 애걸뽀뽀를 하는데, 야, 당연히 나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젠스리가? 스카이한테 나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 네. 이거 되게 쉽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안 되더라니까? 야, 내가 미치는 거지. 이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대로 안 해요, 직원들이. 난 참 놀랬어. 내가 거의 충격받았다. 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언젠가 또 사장 한번 해보면요, 별별 사람 다 있어요.